마태복음 5장 4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강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위에 죽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한참 됐습니다만 지난 시간에는 3절을 다뤘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것인가. 가난하다는 것이 있다 없다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난하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움츠러들어져 있는 마음 상태,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껏 하고 싶고 양껏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그것이 가난입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4절에서 먼저 애통하는 자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국 사람이면 다 아는 말이죠. 애통하는 게 뭔지. 애통하는 자라는 것이 슬퍼하고 또 우는 자, 탄식하는 자 이런 뜻이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슬피 울며 탄식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의미인데 이 땅에 저마다 숱한 사연을 가지고 각자 각기 슬퍼하며 울고 탄식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복이 있는 자라 하는 것이겠느냐 그런 의문이 들죠. 일단 이것이 내가 남보다 못한 처지로 인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탄식하며 애통할 때 그것을 위로하신다. 이렇게 한다면 어때요? 조금 아까보다는 좀 나죠? 하지만 이 엄청나게 경건해 보이는 이 말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것을 탄식하고 애통해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경건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사실은 어려운 말인지 아니면 좀 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교만한 말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과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아마도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떤 모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전히 느끼고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서의 31장의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된 말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 울지 말고 왜 눈물도 보이지 말라는 거죠? 내가 당한 억울하고 힘든 모든 일에는 반드시 나 여호와의 갚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울지 말라. 우리가 아이를 키워봤습니다만 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쉬운 것은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르는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 자녀가 밖에 나가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집에 들어와서 울고 불고 한다면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엄마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오늘 이와 같은 말을 똑같이 하지 않을까요? 울지 마. 울지 마라. 또
내가 조금 이따 가서 그들을 다 혼내줄게. 오늘 이 애통이라는 것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애통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어떤 사정과 어떤 이런 것들, 물론 이 성경 구절이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것만은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시각을 넓혀본다면 오늘 하나님의 의로 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직접 당사자시잖아요. 당사자가 여지껏 계속 몇천 년을 구전을 통해서 이렇대 저렇대 하고 알고 있던 내용들을 이제 본인이 직접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의도 속에는, 그 애통함이란 속에는, 예, 그냥 슬퍼하고 그냥 뭐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특별히 그 중에 이 펜데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 속에는 죄의식을 느끼면서 그로 말미암아 느껴지는 감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 애통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겪는 또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억울함 있죠?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핍박과 고통과 불이익, 그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애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애통은, 우리의 애통함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아니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애통함이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좀 근시안적인 세상살이 문제로만 점점 근근하지 마시고 영원한 예수께서 입을 열어 직접 가르쳐 주시는 참복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조금 더 균형 잡게, 지금은 비록 그런 애통함 속에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갚으심으로 화관과 희락과 찬송의 옷을 입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은 이제 그 다음으로는 온유한 자에 대해서, 오늘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유하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우리말 사전의 사전적인 의미는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 이것이 온유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성경의 온유도 그렇게 이것과 동일한 의미일까? 가지고 계신 성경의 마태복음이니까 조금만 뒤로 좀 넘겨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한번 12장 29절을 보면 예수가 본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에서 우리가 이 키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찾으셨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온유하다, 온유한 자다라고 거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로 그 연장선에서 이해한다면 늘 그렇게 예수께서는 부드러우며 인자하시며 온화하기만 하셨던가요? 요한복음 2장 15절에 그렇지 않은 증거가 있죠. 그가 진노하여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고 상을 엎어버리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거는 온유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께서도 화를 내실 거는 화를 내셨어요. 그냥 이래도 저래도 그게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이 타고난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확실히 알 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예를 들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민수기서쯤에 이렇게 보면, 민수기 12장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지칭해서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에 있어서 승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 기억나시죠? 알다시피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나요? 이 답 역시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40세 시절에 자기 의가 얼마나 강하고 혈기가 강사했던지 동족을 위한답시고 그 괴롭히는 자를 어떻게 했어요? 쳐주겠죠. 그랬던 모세. 그럼 그랬던 모세는 어떻게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이후에 광야 40년간의 행단이 가져다준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온유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는 말을 씁니다. 프라우스. 뭐, 한번 듣고 기억할 수는 없어요. 프라우스.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프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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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온유라는 말의 뜻인데요. 참, 이걸 하다가 보면 재밌는 걸 발견하는데, 여러분, 집에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잘 길들여진 동물을 말할 때도 프라우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납고 무서운 개라고 해도 자기 주인한테는 다른 모습을 좀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게 바로 온유예요. 이해가십니까? 밖에 나가서는 사납고 무섭고 그렇지만 자기 주인한테는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이 얼굴이 모양이 다르듯이 그 성품과 성격도 정말 다릅니다. 뭐 그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막말로 성질이 더럽고 지랄 같아도 주인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서 그분 그러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것임을 깨달으십니다. 반대로 아무리 성품이 겸손하고 있는 듯 없는 듯 별로 말도 없고 부드럽고 신사적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흙탕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지장수 뭐 이런 게 이 진흙이 섞인 물을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가라앉아서 밑에는 흙이 쌓이고 위에 물은 맑아지. 그렇죠?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되죠. 또 그 위에 물을 떠서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동쳐지고 흔들리고 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밑에 있던 흙들이 막 불불 아니 막 뒤섞여서 다시 흙탕물이 되고 아무리 성품이 겸손하고 부드럽고 신사적이라고 해도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산다면 아니 자기가 세상 무서운 게 없이 방절하게 살고 있다면 그건 결코 온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만. 이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땅이 기업으로 주어진다. 그 땅은 어떤 잘한 사람은 천평, 어떤 사람은 그보다 좀 더 잘한 사람은 만평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심령이 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땅의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저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복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비록 우리 몸은 이 세상 권세 아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롭게 온유하여 보다 영원한 것을 준비할 줄 아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 6절도 그와 같은 연장선 위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개역 개정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배고프지 않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는 그들 스스로가 배고프지 않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특정 대상의 의지 속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특정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의지 안에 들어간다. 즉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게 된다는 말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게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코르타조 안에 있게 된다. 코르타조라는 말은 먹이는 것, 배부르게 하는 것, 살찌우는 것 다 거기에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코르타조 안에 있게 되는 자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란 무엇일까요? 원래 의라는 말의 뜻은 공정한 걸 말하는 거죠. 공정한 것. 그 반대는 불의죠. 공정치 못한 거죠. 로마서 10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앞뒤 문맥을 한꺼번에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표현을 거기에 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성경은 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요. 두 번째는 자기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또 하나는 자기의 의. 다시 말해서 자기 의라는 것은 사람의 의를 말하는 것인데 이 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 둘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게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의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의에 반하는 상충적 관계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는 뭘로 세우죠? 법, 도덕, 윤리 그것으로 사람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뭘로 세우죠? 법인가요? 도덕인가요? 윤리인가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 구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구현함에 있어서 갈급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보훈에서 예수는 철저하게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은 아무나 보살피 하나님의 의를 구현함에 있어서 안타깝고 갈급해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코르타조 하십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명심하고 주어진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던지 그 환경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의 구현에 고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구현함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함에 안타까워하고 노심초사하는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